우리 엄마의 사주를 놓고 보잖아요. 엄마는 홀연단신 나 홀로 걸어가야 되는 사주다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 내 옆에 남편이 계시고 지아비가 있는 형국이고 내 슬하에 자손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 엄마가 항시 공허하고 외로울 수전이라 그래요. 그리고 내가 어디에 기대고 싶다고는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가 남의 손을 빌리는 법이 어색하고 낯설겠다 그래요. 근데 또 엄마도 사람인지라 내가 기대고는 살아야 돼. 근데 웃긴 게 이거는 아버지한테 여쭤봐야 돼. 두분 부부싸움 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엄마가 좀 고맙다는 말, 어떻게 보면은 흔히 말해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 조금 뭔가 표현을 하고 표출을 하실 때 약간 좀 어색해하지 않으세요? 좀 낯간지러워하고 그렇게 생겨먹은 사람이라 그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주 자체가 홀로 걸어가라는 사주인지라 어떻게 보면 내가 뭔가 사람들이랑 나의 감정에 대해서 나의 뭔가에 대해서 공유를 하거나 말을 함에 있어서 엄마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본인 스스로의 머리에 물음표가 생길 거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 이상하게도 사람들 간에 있어서 내가 뭔가 인사를 한다든가, 내가 뭔가 의지를 한다든가, 도움을 요청을 하거나, 감사의 표시를 할 때, 조금 어머니가 낯설고 기스러운 거는 있겠다 그래요. 근데, 우리 아빠의 사주를 놓고 보면은요, 아버지는 한편으로 봤을 때는 되게 하나밖에 몰라야 되는 분의 사주다라 그래요. 근데, 우리 아버지의 사주를 놓고 봤을 때, 사업부리, 영업부리가 같이 들어와요. 아버지 무슨 일 하세요? 얼마 전에 식당하다가 지금 응. 다른 거 하려고 좀 준비 중에 그죠? 있어요. 예. 사업부리, 영업부리, 어떻게 보면 장사의 부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버지가 한평생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내 위에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들을 꾸리고 살아야 되는 분의 사주시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오시면서 아버지가 원래대로라면 3월, 4월 달에 가게를 접으셨어야 되는데. 가게 언제 6월 접으셨어요? 달에. 그러니까 음력으로 3, 4월 달이면 5, 6월 달 되죠. 내가 어떻게 보면 3월 달, 4월 달 달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일은 무속은 음력이에요. 네, 3, 4월 달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내가 앉은 자리의 방석을 돌려야 될 때고 새롭게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시작이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 그래요. 근데 아버지가 음력으로 10월, 11월, 11월 넘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동지달을 넘어가면서부터 뭔가 시작이 돼야 되는 형국일 거라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요번에는 뭔가 기계 소리가 들리거든요. 무슨 거 준비하세요? 지금 쇼핑몰 준비하고 있어요. 쇼핑몰. 그래서 막 이렇게 기계 소리 막 처커덩 이런 게막 들리나 봐.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아버지 송장 찍는 소리 이런 게좀 많이 들리거든요. 괜찮아요. 잘 선택하셨어요. 근데 이상하게 요번에는 아버지가 내 몸을 많이 쓰기보다는 나는 중심에 앉아 있으라 하시거든요. 좀 직원이나 뭐나 그런 거좀 쓰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번에? 좀 부리세요, 요번에는. 아버지도 이렇게 명패 하나 딱 놓고 어떻게 보면은 대표이사, 뭐 사장, 이런 식으로 명패 하나 놓고 사람들을 진두지휘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 스스로가 움직이기보다는 사람을 좀 대신 압력을 세워서 일꾼들을, 일손들을 많이 부려라.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나가게 되면 아버지가 오히려 더 오래 들어오시면서 지금껏 아버지가 부가 없었단 소리는 안 나와요. 근데 한번더 옛바람 불듯 그 곳간이 채워지는 형국이라고 하시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하세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들어오는 삼재바람이 아버지한테 악삼재가 아니라 복삼재로 다가오는 형국이고 또 한편으로는 사업의 문전 또한 다시 한번 시작이 되고 다시 한번 리플래시가 되는 형국이니 너무 걱정하지는 마라 그러시는데 이상하게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이거 카메라 켜기 전에 어머니의 엄마의 사주는 무자예요. 근데 아버지의 사주는 자손이 둘이 있어라 하는 사주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장남, 차남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우리 할머니 하는 말이요. 이상하게도 대들보가 불안하다 그래요. 큰아들 괜찮아요? 그냥 나가 있어, 지금. 뭐예요 지금? 왜난 칠렐레 팔렐레 이렇게 보이지? 그게 무슨 말이지? 말 그대로예요. 칠렐레 팔렐레. 뭔가 부산해요.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해. 근데 이상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꾸 막 겉돌 수가 있겠다 그러거든요. 지금 뭐예요, 아버지? 엄마는 내 새끼니까 다 소중할 수 있어. 지금 나가서 식당할 때 지금 어째고 아들들 둘을 데리고 장사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이번에 이제 그만두면서 저 지금 나름대로 좀그뭐 다른 걸 찾는다고 하는데 그 중에 시간 나는 중에 저
뭐 음식 배달하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거 좀 하고 있는가 보더라고요. 음식 배달? 네. 내 자리가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음식 배달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상하게도 뭔가 아들이 늦가기 바람이에요. 뭔가 겁먹다니 겁먹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칠렐레 팔렐레 소리가 나오고 내 자리가 아닌데 자꾸만 거기에서 뭔가 허비를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차라리 아들내미 큰아들 같은 경우에는요. 아버지랑 똑같은 사주예요. 내가 사람을 부리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에 있어서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해나가야 되는 사람의 사주거든요. 내가 남 밑에 있기보다는 내가 오너가 되거나 어떻게 보면 내가 뭔가 장이 돼서 움직여야 되는 사주인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자꾸만 그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또 한 번 거둬들여야 된다. 저는 이 소리가 크게 나오거든요. 근데 아버지 꿈이 있나 봐. 아버지 문서 잡을 계획 있어요? 있었는데 요즘 다 포기했어요. 기회예요. 오히려 아버지한테 역으로 기회라 그래요. 나라 경기가 힘들고 지금 경제적으로 다들 힘들다 보니 내 꿈들을 접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요. 오히려 아버지한테는 이게 한 번의 기회가 또 온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아버지 연세가 이렇잖아요. 4년, 5년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강산이 변하기 전에 그래도 아버지가 다시 한번 문서에 수가 있으면서 그거를 토대로 아버지가 노후 준비를 해나갈 수 있겠다 그래요. 요번 하는 사업이 아버지가 굉장히 기로에 놓인 어떻게 보면 정말 마지막 한 획을 긋냐 안 긋냐 이 차이가 있는 사업이라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삼재바람도 아버지한테 좋게 불어나는 형국이니 걱정은 안 하지만 지금 이상하게도 아들내미 자체가 너무 방황수가 커요. 큰아들이. 그렇기 때문에 대들보가 조금 흔들린다 이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올해 넘어가면서 내년에 토끼의 해가 왔을 때 어떻게 보면 한번 정신을 차릴 기회가 오는데 그때 혹시라도 아버지한테 뭔가 도움을 청하거나 아버지한테 뭔가 손을 내민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 손 그냥 고즈넉히 잡아주시라 그래요. 그래놓고 나면 오히려 아들내미를 더 바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 그래요. 근데 지금 아들내미 옆에 사람 있다 소리 못 들으셨어요? 있어요. 네, 있죠. 근데 그 아이는 몇 살인지 아세요? 걔가 한 살 어리다고 들었어요. 한 살 어려요? 스물? 그러면 그렇게 되겠네. 네. 근데 흘러지나갈 아이예요. 같이 살고 그죠. 근데 이상하게 이별수가 조금 달아요. 왜냐? 아들내미도 물론 부모님 앞에서 안 그러겠지만 이상하게 한 성격해요. 근데 그 여자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서로 한번 의견 충돌이 있는데 오히려 그게 아들내미한테 나는 한 표 던지고 싶어. 그냥 박차고 나오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아들내미도 조금 씀씀이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근데 옆에서 그거를 좀 알뜰살뜰 해줘야 될 사람이 나한테 맞는 짝이 될 텐데 짝지가 될 텐데 그러지를 못해요. 둘 다 어떻게 보면 기분파적인 게 있고 둘 다 어떻게 보면은 벌면 되지. 물론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근데 다만 요즘 시대에는 조금 안 좋은 생각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아들을 브레이크 잡아주고 아들을 어떻게 보면 관리 어떻게 보면 아들내미를 조금만 다듬어 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러지를 못한 처자라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흘러지나가게끔 그냥 내두시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 그래요. 그리고 차남의 자손 같은 경우는요. 원체 머리가 있는 자손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자손 같은 경우에는 학업의 학줄이 같이 내리는 자손이거든요. 차남은 뭐예요? 지금 어쩌고 지금 걔도 이번에 나랑 같이 장사를 하다가 네. 걔도 그만두고 아빠는 쇼핑몰 한다고 그러니까 같이 옆에 곁들여가지고 좀 따로따로 하여튼 해보려고 좀 걔도 이번 지금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현명한 거예요. 이 아이는 뭔가 구상을 해요. 지금 학업에 합줄도 들어오면서 근데 이 아이가 뭔가 시작은 하기는 한다 그래요. 근데 뭔가 낯설고 물선 곳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공부도 같이 해야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이거 공부를 하면서 뭔가 자기 걸로 만들어요. 차남은 그냥 냅두세요. 네. 그냥 노터치. 너가 해봐라. 망해도 좋으니 너가 해봐라. 근데 망하진 않아요. 그럼 잘해요. 네. 알뜰살뜰해요. 어쩜 이렇게 한 배 속에서 나왔는데 다른지 모르겠어. 걔는 여자는 없나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안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이상하게 뭔가 23인데 이때 뭔가 한번 사람한테 좀 학을 꼈어요. 좀 어린 나이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요, 이 아이는. 그리고 원체 이 아이는 좀 웃긴 말이 사람을 안 믿어요. 사람을 믿지 않아요. 그게 뭐냐? 아무리 내가 이 사람이 좋아도 쉽게 다가서지 않아요. 달아보고, 재보고, 그리고 넘어가요, 이 아이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은 차남자손은 조금 믿어주면서 조금만 망해봐도 좋으니 그래, 네가 한번 판을 벌려봐라 이러면서 보이지 않는 지지자가 돼주시면은 오히려 차남의 자손은 훨씬 더 흥하게 갈수 있겠다 그러세요. 근데 엄마 몸안 아파요? 무지 아플 텐데. 병명이 없죠. 근데 엄마 컨디션 되게 안 좋죠. 하여튼 좀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냥 여기 뭐 허리도 아프고 여기저기 그냥 그죠? 나이 들어서 아픈가 뭐그 정도. 그러게 나이가 좀 젊어요, 아파요. 어머니가. 아픈데 이게, 항상 엄살이라고 생각해요, 주변에서. 어머니가 지금 나이는 공개가 돼도 되니까 56세시잖아요. 명확히 찍어드릴게요. 53세, 4세부터 해서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골골골골골골 거리기 시작을 했어요, 표면적으로. 근데 웃긴 게 어머니 나이로 53세, 4세 때, 그냥 지금으로부터 한 3년, 4년 전이죠. 이때 이상하게도 상문의 부종이 들면서 어머니가 많이 아팠다 그러는데, 혹시 그 안으로 돌아가신 분 계세요? 집안에? 여보세요. 돌아가셔야 될 분이 있거나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하여튼 특별하게 없었어요. 주변에 없었어. 그 시기에는. 근데 이상하게도 이 상문의 부정이, 상문의 기운이 따라들면서 사람을 집어갔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기 때문에 자꾸만 그 기운이 엄마한테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머니가 자꾸만 시름시름시름시름 앓게 되는 형국. 이거는 제가 됐든 어디가 됐든 믿음 가는 곳이 있으시면은 가셔서 어머니 명발이 복발이 좀 하세요. 그래야지 엄마가 좀 건강해지고 튼튼해져요. 이해되세요? 궁금하셨던 거. 큰애는 그냥 가만 놔두나요? 아니면 지금 거의 가게 끝나고 이렇게 나가 있고 안 만나거든요? 거의. 근데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빠한테, 냅두나요? 아버지한테 어떻게 보면 손 내밀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돼요. 왜냐면 큰아들은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솔직히. 뭔가 제가 드라마틱하게 해결책입니다 이렇게 제시해드리고 싶은데, 아빠가 뭐라 해도 안 듣고 엄마가 울면서 매달려도 안 들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손을 내밀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돼요. 늦가기 방황이에요, 지금 이게. 그리고 이 사람 건강은 어때요? 이 사람 어디 지금 아프세요? 아, 옛날 한 9년, 10년 전에 저 뇌졸중을 한번 쓰러졌다가 지금은요? 지금 괜찮아요. 그죠? 예. 지금은 저도 괜찮아 보이세요. 그래서 어디 안 좋으세요? 여쭤보는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때 좀 많이 놀라셨나 봐. 지금은 조금만 아파도 아버지 신경 쓰시죠. 그래서 괜찮아요. 왜냐, 사람이라는 게좀 그래요. 특히나 이제 저희 세대는 조금 아니지만 저희 윗세대 분들 어떻게 보시면은 이게 참고 함구하는 게돈 버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흔히 말해, 아유, 알면 병이지 이러면서. 근데 아버지는 그때 좀 많이 놀라셨나 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버지 스스로가 내 건강 체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또뭐 수치라든가 이런 게 크게 연배에 비해서 나쁘진 않아 보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한번더 불태울 수 있는 기회가 따르는 거. 어떻게 보면 건강이 따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은 딱히 아버지보다 나는 어머니가 오히려 더 걱정이지. 그놈의 상문 기운 때문에 어머니가 시름시름 알아가니까. 이 사람하고는 좀 자주 부딪히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계속 오래 같이 살것 같아요? 여지껏 30년을 살아오는 죽선 어머니? 그럼 내가 어머니 물어볼게. 아버지가 우리 이혼합시다 이러고 서류 주고 도장 주면 할 거야? 그 생각이 좀 있긴 있는데 워낙 제가 일단 시집 와서 하여튼 좀 많이 고생은 많으셨죠. 그게 좀 인정을 못 받고 많이 미움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어서. 그래서 제가 애초에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사주 자체가 그렇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 가족한테도 어머니 솔직히 냉정히 말씀드릴게, 내 친정에서도 어머니 없을 땐 소외되잖아. 근데 그게 시댁이라고 달라지 갔어? 근데 그나마 여기 우리 아빠는 어머니의 그러한 걸 안단 말이에요. 알아준단 말이야. 근데 이거 내가 아빠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아빠도 나름 노력은 했어. 네, 그럼 좋은 사람인 것 같아. 그죠. 근데 또 웃긴 게 뭐냐? 어머니 이제 와서 그렇게 모진고생 해놓고 잘 되면은 딴년줄 거야? 저보다 좋은 사람 있으면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왜 어머니 다 적어도 키워가지고 딴년을 주려 그래? 언니 다 키워가지고 엄마가 잡아먹어야지. 아니, 워낙 잘난 사람인데 나 만나서 이렇게 악플이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살아갖고 왜 그런 욕심은 없죠. 근데 끝까지 어머니, 갈수 있으려나 하는 이제 생각도 어머니 들고. 아버지가 꽃멍울이가 졌어요. 마지막으로 딱필 때야. 지금 요 움이 탁 텄어요. 그리고 어머니 꽃 만개했을 때 똑하니 꺾어서 내 꽃병에 꼽아요. 뭐 이제 가지고 다 30년 고생해놓고서 뭐 이제 와서 딴년 주려고 그래. 나 같으면 억울하고 보내서 못 준다. 제가 좀 바보 같더라고. 딱 어머니 3년만 참아.